좋아하는 그냥 바깥 껍질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며칠 여기다가 담가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라지게 다시 꺼내줄게요. 물고 놓은 지 한 5일 정도 됐어요. 5일 정도 됐고, 오염물이 나왔네요. 이 정도 체에 걸러서 이제 보관하고 좀 이제 물에 타서 물을 적을게요. 장난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물과 양파 껍질을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볼 거예요. 자, 이쪽 아이들은 이제 라일락인데 하나는 조금 못 자란 아이들이고 하나는 목이 마른 상태인데 못 자라지 않은 아이들이에요. 자, 얘들은 물, 줄 아이들, 얘들 양파 껍질. 물 줄아이들. 그 다음에 요거는 방울복랑인데 요 아이가 좀 물을 줘도 피어나지 않는 애였어요. 요거. 이 아이는 양파 껍질 줘보고 이 아이는 그냥 물이 쿠폰이에요. 그냥 근데 이제 좀 쪼글쪼글하고 좀 안 좋은 성격을 줬는데 그런 같은 조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입장이 두꺼운 아이 대표.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입장이 얇은 아이 됐죠. 꽃노트 유튜버님께서는 관엽을 실험을 하셨어요. 하는데 정말 시들시들했던 아이들, 죽어가는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났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달기는 어떤가요? 달기도 그런가 했더니 그 꽃노트님께서 다육이도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? 저도 궁금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시작한 건데 같은 환경 아무래도 관엽 같은 그런 얇은 잎들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 꿈노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육이는 성장이 늘어진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도 지금 이게 실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물을 흠뻑 줘볼게요. 물들이 이 아이들은 좀 쨍쨍한데 그래도 그냥 줘볼게요. 흠뻑 주었어요. 그리고 바닥까지 좀 흠뻑. 이 아이들이 양파물, 양파 껍질 물이고요. 자, 이 아이들은 그냥 물 준 아이들 흠뻑 주었습니다. 자, 오늘은 4월 7일입니다. 한번 일주일 뒤 한번 다시 또 껍질 실험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. 오늘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. 아 진짜 한 달 동안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이 문제가 그 비가 한번 흠뻑 왔던 날이 있었어요. 밖에서 이제 노숙을 하다 보니까 그 비를 같이 흠뻑 맞았어요. 완전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양파물 먹었던 아이들인데 그 완전히 양파물 먹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비를 두 아이가 한 번 맞았었기 때문에.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.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. 어떤 게 양파물을 먹었던 아이고 어떤 아이가 그냥 물만 먹었던 아이인지 한번 비교가 되시나요? 라일락을 두 가지로 지금 했었죠. 하나는 다져진 아이와
조금은 옷 자라듯이 좀 퍼졌던 아이, 좀 금정 자란 아이들 비교를 했었죠. 이 아이가 물입니다. 물. 딱 보면은 언뜻 보면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, 자, 뭔가 양파 껍질이죠. 좀 다져진 느낌 안 드세요? 이 아이와 비교했을 때 좀 단단해진 느낌. 저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. 그 아이와 이 아이와. 자, 물을 잘 안 드신다고 했죠? 그러면 자, 요거를 볼게요. 이 아이도 분명히 같은 아이였어요. 같은 그런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이 빈부도 먹었고, 얘는 물만 줬고 이 아이는 양파 물을 준 아이예요. 자,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보니까 확연히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완전 좀 다져진 느낌? 그런 느낌이죠. 색깔도 되게 예뻐요. 얘보다 지금 제가 맞이라서 이렇게. 자, 보세요. 분명히 이 아이는 두 아이는 같은 아이 조건에 있었어요. 다져졌죠. 좀 굳어지는 느낌. 그리고 색깔도 진하게 더 들었어요. 이 아이는 조금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 그대로라고 해야 될까? 이 아이들 조금 물은 고픈 상태인데.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이 아이가 양파 껍질물 먹은 아이고, 이 아이가 그냥 물 먹은 아이예요. 그 다음에 입장 넓은 아이들은 이렇고, 제가 조금 뭐라고 했지, 그 두꺼운 아이, 입장 두꺼운 아이 대표로 방어복랑을 좀 했는데, 이 아이가 4월 7일부터 올 주, 이 아이는 원래 그냥 물이 좀 고팠던 아이고, 원래 상태가 좋았던 아이, 통통했어요. 지금도 너무 좋죠.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문제가 많았던 아이, 문제 아이.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양파 껍질물 되죠. 4월 7일 새순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. 새순 나오고, 그리고 좀 얇아졌어 입장이. 지금 통통해졌어요. 이렇게 통통해졌고. 왜냐면 이게 작년부터 키우던 아이인데 물을 줘도 흥동해지지도 않고, 그래서 분갈이도 해봤는데 살아나지 않고 했는데, 이 아이는 좀 살아났어요. 이렇게 좀 새순도 나오고 있죠. 이 아이는 여기 자고도 많이 컸고, 그래서 확연하게 다육이들은 뭐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꽃노트님이 하셨던 거는 이제 화초들을 상대로 했잖아요. 근데 화초들은 죽어가는 화초들이 많이 살아나고 정말 기운 차리고 그러는데, 이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입장에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양파 껍질 물을 먹였을 때 좀 잦아지는 느낌? 이제 자라는 게 좀 더디면서 다져지는 느낌, 그런 거. 그러니까는 그냥 물 주는 것보다는 양파물 섞어서 주는 게 다육이한테 더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다져주면서 색깔도 이뻐지고, 바나나 껍질 이런 물도 좋죠. 좋았고, 그리고 거기다 또 양파물도 같이 섞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이 아이 살아난 거 좀 신기하네요. 정말 난간인 과제여서 정말 쪼글쪼글 살아나지 않던 아이인데, 이 아이 너무 이쁘게 됐죠. 이 아이보다는 그죠? 같은 환경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그냥 햇빛 먹고 햇빛 비치고 같은 환경이었고, 지금 거의 한 달이 됐어요. 지금 4월 7일부터 제가 물을 주기 시작했고,
거의 물을 안 주다가 비 한번 흠뻑 맞췄어요.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좀 안 맞추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를 한번 맞췄었고, 그리고 햇빛도 맞고 지금 다 마른 상태인데 안 쓰는 것보단, 결론은 안 쓰는 것보단 써주면 더 좋다라는. 그래서 제가 아이들 뭐 양포 그냥 조금만 섞으면 되니까 물 줄 때 그러니까 좋더라고요. 그 아이, 그 엎어진 아이 방울공랑에서 어쩔 수 없이 떨어졌던 아이들도 있고, 제가 좀 모양이 이뻐서 나빠서 잘랐던 아이들 너무 잘 자라고 있죠. 이 아이도 이제 같이 주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섞어주고 있어요.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이고 이뻐라. 우리 방울공랑이 생산한 아이예요. 잘 활착해서 이 아이들은 한 1월 정도에 뿌리 내려서 활짝한 아이들. 이 아이도 저 엄마 몸에서 나온 아이. 제가 돌아다니다가 터가지고 부러뜨린 아이도 있고, 밑에서 너무 밑에 있길래 너무 잘 자라고 있어. 역시 밖에 있으니까 너무 잘 자라. 통통한 거라고 해줘. 끝났으니 이제 분갈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, 바나나 체인 예뻐. 아, 이 아이는 며칠 전에 집으로 옮겨왔어요. 베이비 핑거 색깔 보세요. 청옥. 아, 물 두고 있는 거 봐요. 클라바타. 제가 클라바타하고 렉스 차이점 이제 보여드릴게요. 뭔가 아, 프리티. 와, 너무 예쁘죠? 얘가 리차드죠? 리차드 맞나요? 네, 리차드 맞죠? 자, 요 주변 아이들만 잠깐 보여드릴게요. 도깨리 보세요, 도깨리. 머니, 낮에. 엑스 배터리야, 청와. 워크드 크림. 아, 드워프가 꽃을 폈어요. 이 드워프가 꽃이 참 이쁘다 그랬거든요. 우와, 꽃에 드워프 꽃 이쁘죠. 이게 드워프랍니다. 드워프 꽃. 오, 정말 이쁘네요. 예쁩니다. 햇빛 받으면 막 금가루 뿌리는 것 같이 반짝반짝반짝해요. 번식 잘 되는 나이니까 좀 아직 어린데 번식 좀 시켜볼 거예요. 이 아이도 수연대교자 사원 아이인데요. 선생님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핏멍이 예쁘게 들어가지고. 아이고 이뻐라. 이쁘다. 게르시 키피트. 아이고 아이고 더워. 이제 내려가야지. 등짝이 뜨거워요. 등짝이. 이게 크리스마스인데 좀 다르죠. 아이고 아이고 벌써 질들이 나.